3년씩 해야 되는가 책입니다. 오늘은 성경책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만난 나만. 열가기 전 5장. 시라는 나는 나라 장군인 나만은 훌륭한 장군이었어요. 하지만 나만 맞는 장군이 나라 어떤 의사도 고치기 힘든 문둥병을 알고 있었어요. 그때 나만은 집에 종인 조그만 의사 고친기도 아이가 말했어요. 이사의 엘리사를 만나보세요. 이사의 엘리사를 만나보세요. 주인의 방을 고치어 주실 거예요. 나 맞는 장군은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왕이 써준 편지 이스라엘 왕에게도 전했어요. 머리가 전차 올라 엘리사 집으로 문 밖에 섰어요. 엘리사는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나아간 장국에 대 요단 강으로 7번 시술해서 그녀를 낳을 거예요. 사회랑 최고 장군이 자신인데 함부로 대해 엘리사에 대해 나아만은 화가 났어요. 엘리사가 밖으로 오지도 않네 내 앞에서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뭐 기도도 하지 않네 병는 자리에 손도 떼어주지 않냐 우리는 강만 맞단 말이야. 나만은 크게 밝게 돌렸어요. 화가 나서 집에 가누고 있는데 나만은 종들까지 와서 말했어요. 주인의 망약 엘리사가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려고 했더라도 그래도 하지 않게 뿐이 그래도 용신는 것뿐인데 그 정도는 못하겠어요. 나만의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 갔어요. 한 번, 두 번, 7번 욕했어요. 그러자 깨끗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졌어요. 병이 나았어요. 어린이처럼 피고가 좋아진 나만 장군 하늘이 낡은 기뻤어요. 나만의 엘리사에 돌아와 기쁜 마음으로 엘리사에 선물을 주라고 했어요. 하지만 엘리사는 선물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제 성기기만 성기라고 말했어요. 나만의 엘리사 말한 대로 해서 병이 나은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는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잘 전했어요. 또 읽어줄게요. 다 함께 짓는 하나님의 성경 역대하 24장. 요아스 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어요. 또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바랐어요. 그래서 요아스 왕은 하나님의 자기의 옥이 받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잘 돋보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고쳐야겠다. 요아스는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돈이 필요해. 성경을 넣어 커다란 상자를 만들어라. 성경을 밖에 두어라. 요아스는 왕이 명령했어요. 백성들은 성전을 고치는데 도울 수 있다는 것을 기뻤어요. 상자가 꽉 차면 막는 신하들이 황금을 꺼내고 다시 제자들에 넣으라고 이렇게 요아스 막는 성령이 수리할 만큼 황금을 모았어요. 요아스 막는 황금의 성전의 공사 막는 사람들이 좋았어요. 둘다 사람들은 나무 깎는 사람, 쇠 다루는 사람들이 좋았어요. 그들은 용차 열심히 일했어요.
성전이 잘 고쳐졌어요. 원래 모습대로 고쳐졌어요. 성전은 더 뚱뚱하게 만들었어요. 성전이 고치고 남는 황금은 성전에 쓸 물건들을 만들었어요. 성전은 매일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성전은 행복한 곳이 되었어요. 또 읽어줄게요. 새로운 성벽 쌓기 르메이냐 1절 8장 르메이는 베르시 왕는 신하였어요. 하루 르메이가 궁정에 있대 슬픈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버렸네. 그 말을 듣고 헤는 저주하나 여러 날 동안 슬퍼서 음식도 먹지 않았어요. 기도했어요. 하루 왕의 결에 있을 때 왕이 물었어요.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 왕이 힘내에게 물었어요. 민네이는 대답했어요. 제가 살던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다 부서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불타버리기 때문이에요. 르메이나는 왕은 좋아하는 신하예요. 내가 뭘 해주길 바랐느냐? 르메이가 대답했어요. 저를 집으로 보내주세요. 제발 제가 다시 성벽이 설 수 있도록 허락해주었어요. 가도 좋다. 왕이 말했어요. 내가 성벽을 쌓아라. 돌물이 될 물건들은 주겠다. 르메이라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왕이 도와준 선방 재료를 가지고 왔어요. 르메이는 도와줄 사람을 만났어요. 용착용착 힘을 모아 선벽을 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떤 사장님은 이 일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산바락과 도비아는 모시아 나를 대방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웃었어요. 그들은 르메이아를 다치게 하라고 했어요. 르메이아도 도시방의 성벽을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도와주는 일을 도와주셨어요. 르메이아가 하나님을 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르메이아 성벽이 살고 성전을 닫도록 도와주셨어요. 성벽이 세우는 동안 어려움도 많았어요. 그러나 성전은 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울 수 있게 되었어요. 르메이아는 친구들을 성전을 그늘을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르메이아 성벽을 쉽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영광은 왕비 에스터라는 이야기를 또 읽어줄게요. 에스터 1절 10장 하만이 우리에게 사람들은 죽이라고 하다니 사촌 오빠도 모르게 에스터 왕비를 말했어요. 제가 무슨 할까요? 에스터가 말했어요. 왕비님은 왕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부탁해 주셨어요. 오르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에스터는 이렇게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왕이 에스터를 오라고 해야만 왕 앞에 나갈 수 있거든요. 페르시아 왕자하우스 왕비인 에스터는 이스라엘 여인이었어요. 사촌 오빠도 모르게 성전문을 지키는 왕이 신하였죠. 그런데 신하 중 한만이라는 사람이 왕비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계획을 세웠어요. 나는 죽고 싶지 않았어요. 에스터가 말했어요. 하지만 에스터는 그의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에스터는 왕비 목숨을 걸고 허락했어요. 아우스 왕 앞에 나갔어요. 그런데 왕비는 기쁘게 맞아주었어요. 왕비가 너무 사랑스러워
왔어요. 그래서 아우르는 왕의 에스타를 위해서 뭐든지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제발 백성들을 도와주세요. 에스터 왕비가 말했어요. 나쁜 사람들을 우리 백성들을 죽이려고 해요. 저도 죽이려고 해요. 왕은 그렇게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쁜 신하 하은리가 원주라고 했어요. 에스터 왕비는 백성의 목숨을 구했어요. 에스터는 백성들에게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에스터가 용감한 왕비였기에 행복하게 되었어요.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줄게요. 오늘은 원답 스토리를 읽어줬는데 어땠어요? 좋나요? 그만 다음에 또 봐요. 안녕!